그 아크로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지목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특히 카페에.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대부분 너무 물 숙성이 안된 상태에서 놓다 보니까 아크로가 죽는 것 같아요. 물 숙성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넣어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물의 숙성도 이게 과연 뭘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뭔가 추상적인 거는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마냥 숙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아크로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세팅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아크로를 바로 집어넣으면 잘 됩니다. 보통 그런 걸새 물빨이라고 하죠. 그런데 새 물빨인 상태에서 막 이제 폴림 활성도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서서히 이제 폴림 상태가 안 좋아지고 갈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TN이 오거나 이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숙성도 문제일까? 라고 봤을 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숙성도 기준이라고 보면은 바로 죽어야 돼요. 혹은 바로 상태가 안 좋거나. 근데 세팅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서서히 안 좋아져요. 그렇다는 거는 숙성도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현재 어항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라고 보면 당연히 모든 동증은 중단을 하시고 자진 환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 자진 환수가 한 번에 대량 환수가 아니라 10%씩 아니면 20%씩 그냥 꾸준히 계속 환수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번 계속 끊임없이 환수를 합니다. 왜냐면 6개월 동안 망가진 어항을 다시 복구를 하려면 환수를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환수를 10% 한다고 해서 그냥 100%에서 90%를 남긴 상태로 10%를 채우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 전체 비율에서 조금 낮아지고 나서 조금 물이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10% 환수라는 게 이제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걸 끊임없이 계속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알칼리니티가 틀어졌든 아니면은 뭐 질인산염이 불균형이 와서 이런 게 틀어졌든 간에 어쨌든 꾸준히 환수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 3주, 4주 정도 무작정 계속 환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호 상태가 서서히 좋아지는 걸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잘 모르시면은 야간에 이제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촉수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봤는데 뭐 촉수뿐만 아니라 팁이 될 수도 있고요. 팁이 이렇게 막 만개를 하면은 환수 주기를 그때 이제 늘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야간에도 이제 뭐 팁이 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갈변화된 상태이거나 혹은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갈변화된 개체 같은 경우에는 광량이 그나마 적은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갈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똥색되는 거랑 갈변화되는 거랑 좀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똥색은 나름 특유의 그 본래 산호의 색깔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린 아크로다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희미하지만 그린색이 남아 있어요. 근데 갈변화된 개체는 그냥 갈색입니다. 산호 특유의 색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갈변화라고 보면 됩니다. 갈변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만지작만지작 거린다거나 뭐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갈변화가 되면은 수류가 좀 적고 광량이 그나마 좀 적은 대로 유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갈변화가 아닌데 그냥 팁이 안 나오는 개체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 산호는 이제 갖고 오자마자 바로 본드칠해서 본딩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것저것 위치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아크로가 낮은 데 있었으면은 걔를 위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수류가 센 데가 있었으면은 약한 데로 옮긴다든가 혹은 반대겠죠. 약한 데 있었으면은 이제 센 데로 가고 높은 데 있었으면 낮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리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를 다시 지켜보시면 돼요. 2주를 지켜봤는데도 또 이제 팁이 예전보다 안 나온다 혹은 동일하다라고 또 위치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매일매일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좋은 거는 사진으로 계속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똑같은 위치를. 그래야지 팁 길이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환수 주기를 이제 늘리시면 됩니다. 환수 주기는 예를 들어 내가 3일마다 했다라고 하면은 5일 간격으로 늘린다든가 7일 간격으로 이제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 인싸념에 대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데, 보통은 질 인싸념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아까처럼 어항이 점점점 죽어가는 어항이 되겠죠. 그래서 질 인싸념에 대한 균형을 맞춘 게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인풋이나 아웃풋으로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눈으로 보면 좋긴 한데 저도 아직 눈으로 보는 실력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물성치를 봅니다. 물성치를 보고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에 맞는 값에 도달할 수 있게끔 계속 도징을 하든가 아니면 빼내시면 돼요. 당연히 인풋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징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사료 머리를 많이 투여한다든가 아니면은 양면 필터 주기를 노, 이제 주기를 늦춘다든가 아니면은 스키머를 드라이하게 뺀다든가 이런 게 인풋이 될 수도 있고, 아웃풋은 당연히 반대겠죠. 아니면 먹이 첨가류의 도징을 안 한다거나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양피를 자주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스키머를 드라이하게 아니라 이제 웻으로 뺄수 있겠죠. 이제 균형이 잡혀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산후 먹이를 투여하는 겁니다. 원래 산후 먹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애들이 이게 먹을 준비가 안돼 있으면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넣어봤자 어차피 다 부패됩니다. 쓸모없는 이제 첨가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산호가 건강해진 상태, 그러니까 촉수가 많이 나오고 팁도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산호 먹이를 투여해야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자, 그리고 먹이 투여를 하면은 이때도 역시 동일하게 팁의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팁의 활성도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다라는 거는 어쨌든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나빠지면 당연히 팁이 위축되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나쁘진 않으니까 꾸준히 계속 또 투여를 해보시면 됩니다. 계속 투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팁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기와 내가 얼마나 자주 넣는다 그 시기를 계산을 해서, 아, 이게 맥시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한 3, 4일 동안 계속 넣는데도 괜찮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팁이 조금씩 위축이 돼요. 그러면은 나의 맥시멈 수준은 일주일 미만이겠죠. 그러면 이걸 텀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투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후 먹이를 투여할 때꼭질 인싸념도 계속 같이 봐주셔야 돼요. 질 인싸념이 또 틀어지면 또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후 먹이도 내가 이제 텀을 알았고 질 인싸념 텀도 혹은 이제 도징도 조금씩 알게 돼서 꾸준히 맞춰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알칼리니티가 엄청 떨어집니다. 알칼리니티가 뭐 하루에 0.1, 0.2 이렇게 떨어지다가 나중에 1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 환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도징은 필수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칼리니티는 가급적 최대한 스윙이 없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권장 파라미터 내에 도달한 상태에서 스윙이 없는 게 좋고,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난 도저히 도징으로 해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어항 상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8.0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7.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0을 유지를, 강제로 도징을 해서 쭉쭉 올린 다음에 8.0을 유지를 해버리면은 특정 산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티가 팁이 많이 위축돼요. 그러면은 얘가 버틸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알칼리니티가 있을 거잖아요. 7.8까지는 괜찮은데 뭐 7.9나 8.0이 넘어가면은 점점점 얘가 팁이 위축된다라고 하면은 얘의 맥시멈은 7.8입니다. 그러니까 산호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거 기준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특히 테누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테누이스는 원래 팁이 잘 나오는 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웬만한 스윙이 있더라도 팁이 항상 늘 만개하기 때문에 얘네가 아니라 일반적인 아크로, 특히 좀 예민한 아크로 기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은 애들이 이제 폭풍 성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해야 될게 성장이냐, 발색이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근데 성장과 발색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장은 당연히, 그러니까 둘다 당연히 스윙은 없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알칼리니티를 조금 올린 상태로 계속 성장을 시킬 거냐, 아니면 알칼리니트랑
이제 질 인산염을 낮춘 상태로 주산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색을 올릴 거냐, 혹은 질 인산염을 높인 상태에서 높은 광량으로 쿠킹을 할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사실 발색까지는 지금 의미가 없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꾸준한 환수, 그 다음에 질 인산염 유지, 그 다음부터 산후 모기 도짐을 하면서 이제 알칼리니티 스윙도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초반의 어항, 그러니까 새 물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물의 숙성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이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